비연계 고난이도 유형을 정복해야지 영어 영역에서 100점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쉬운 수능 영어를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영어 과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교육 과열이 일어나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영어를 쉽게 출제하겠다라고 일단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골자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칸 문항의 수를 총 7문항에서 4문항으로 축소하겠다. 그런데 이 빈칸 문항을 7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니까 짧게 축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는 심화 과목의 수를 줄여서 2015 수능을 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건 분명 득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수능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거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죠? 결국 쉬운 수능을 내서 전국적인 평균을 올릴 수 있을지라도 대학 입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엔 고난이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요. 빈칸 문제가 7문제에서 4문제로 준다고요? 사실 여러분 7문제 이제껏 나왔을 때 그중에 3문항은 EBS 연계 문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결국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7문항에서 4문항으로 줄 때 이 4문항 안에는 EBS 연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고요. 그리고 초초초 고난이도 빈칸 연계 문항을 냄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고 1등급과 그 이하의 등급을 나누겠죠. 두 번째,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어서 좋습니까? 여러분,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면 읽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만큼 정답을 위한 단서가 많아져서 정답을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의 길이가 줄어들면 단서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문이 추상적이 되기 때문에 논리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오히려 오답을 양산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심화 과목 수요. 우리가 언제 수능 영어가 시작된 이래로 영어 영역에서 심화 과목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능은 본질적으로 범교과적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심화 과목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 시험이 쉬워지더라도 여러분의 목표가 단지 9등급에서 7등급, 7등급에서 5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상위권, 1등급을 받아서 유의미한 대학을 가셔야 한다면 쉬운 수능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은 완벽한 개념 학습, 완벽한 실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고난인도 유형을 정복하신 그 실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15 수능을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도 유형을 정복하시다, 고난이도 유형을 정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최근 4개년 동안 나왔던 고난이도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4개년을 뽑은 이유, 2011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수능 오답률 최상위 5위, 즉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했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다섯 문항을 유형별로 그리고 EBS 연계 유무별로 좀 나누어서 표를 정리해 보았는데 어쨌든 이 표를 쭉 보시면 최근 4년간 제일 어려웠던 20문항 중에 14문항 70%가 빈칸 내용 추론입니다. 역시 빈칸 내용 추론이죠. 그리고 4문항 20%가 어법성 판단 유형입니다. 즉 90%의 문항 초고난도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빈칸 내용 추론과 어법성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EBS와 연계를 보시면 EBS 연계 70%라는 수치에 정말 무색하게도 초고난이도 문항들은 거의 대부분 절대 다수가 비연계 30% 문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원점수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초고난이도 유형인 빈칸 내용 추론, 어법성 판단, 그리고 비연계 30%에 대한 개념 학습이 철저히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이도 유형을 비연계 30%를 여러분이 정복하실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빈칸 내용 추론 문항을 여러분이 정복하시려면 지문을 장악하셔야 되는데 소위 이야기하는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여러분 부디 지문을 보셨을 때 잡지 읽듯이 그냥 한 문장 해석하고 그 다음 문장 해석하고 해석 다 했어. 여러분 그렇게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글의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일단 여러분 두 번째 문장까지 시간을 들이셔서
그 문장 간의 일관성, 유기성을 보시고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한번 예측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영어 지문을 공부하실 때 그 서두에 두 문장을 통해서 중심 소재를 파악하시고 그 중심 소재를 가지시고 내가 필자라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지를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서 주제를 좀 예측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문을 끝까지 읽으시면서 주제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최근에 여러분 교재들이요 너무 친절해서 뒤에 해설지를 보면 중심 소재, 주제 다 필자들이 써놓았습니다. 그거 무시하시고 좀 어설프고 촌스럽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각 지문에 대한 중심 소재 그리고 주제를 파악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독해력을 탄탄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지문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 궁극의 목표를 독해력 향상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능 영어 공부가요. 어휘 공부하고 문법 공부하고 구문 공부할 때는 여러분 문제 샅샅이 다 보세요. 그런데 막상 독해력을 공부하는 지문학습에 들어가면 교재가 모두 문제풀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 글의 주제 찾으세요. 아, 나 첫 문장 봤더니 주제 뭔지 알겠어. 답 찾았어. 나머지 지문 스킵. 어, 나 이 문제의 유형? 어, 답 여기 있는데? 나머지 지문 스킵. 이러고 그냥 문제를 맞췄냐 안 맞췄냐? 여러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결국 그 문제가 수능에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수능에서 도움을 줄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탄탄한 독해력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어떠한 지문을 보든지 첫 문장 첫 단어부터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 아니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마지막 부호까지 철저히 읽으시면서 내가 생각한 중심 소재 내가 생각한 주제가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까지 구현이 잘 되어 있는지 정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내가 잘 깨닫고 간 것인지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빈칸 내용 추론이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파악하셔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무슨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제발 양치기 하지 마시고 깊이 있게 질적으로 하루에 8지문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비고1은 아니겠지만 우리 고3 되는 친구들, 재수, 삼수, 엔수하는 친구들 수험생이 되었다? 그럼 제일 먼저 하시는 짓이, 짓거리가 모의고사 한 세트씩을 매일매일 풀어야지 하나의 지문당 1분 20초에서 1분 40초 두고 시간 안에 풀어야지 막 초시계를 사시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8지문, 제가 매일 평균 8지문이라고 이야기하면 EBS 연계 교재들의 각 강의 평균 문항수가 7문항에서 9문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출시되었던 수능특강이란 교재가 한 강이 8문항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강 정도 8지문을 여러분 깊이 있게 중심소재, 주제 파악하고 끝까지 읽는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고 교재는요 여러분 단연코 이 두 권이 최고의 교재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수능 기출문제예요. 1994년부터 수능이 기출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 봅니까?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한 5개년 정도만 EBS에서 나온 수능 기출 플러스라는 교재는 7개년의 문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개년, 2010학년도 문제부터 해서 5개년 그러면 독해 문항만 160개 문항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EBS 교재가 끝까지 안 나와서 정확한 문항수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올해 EBS 연계주에 나오는 지문이 한 천여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천여 지문과 앞서 수능 기출 160여 지문을 합쳐서 하루에 8지문씩 나누면 145일이라는 수치가 나오고요. 그럼 그게 5달입니다. 지금부터 매일매일 8지문씩 수능 기출문제와 EBS 교재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8월 말까지 문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독해력이 향상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9월 달에 모의평가 보시고 수험생답게 모의고사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섣불리 지금부터 여러분 양치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 있게 질적으로 8지문씩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